고종식 의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오늘 장관님 그 국토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GTX B 노선, 즉 인천 송도에서 남양주 가는 노선을 24년 착공, 30년 개통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오늘 이 업무보고 자료입니다. 요 제가 복사한 거예요. 네네. 자, 근데 불과 3개월 전에 6월 28일 날 GTX B 기본 계획안 민투심 때는 2027년 안 공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거든요. 아, 그러게. 그럼 3개월 뒤에는 30년에, 3개월 전에 27년에 인천 시민들이 뭐라고 저한테 항의 왔어요. 27년이 맞느냐, 30년이 맞느냐. 만약 30년이 맞는다면 3개월 만에 3년이나 늦어진 이유가 뭐냐? 예, 네. 네. 혹시 철도국장? 철도국장, 답답 해보세요. 그 이전 스토리. 저도 좀 확인해봐야 되고요. 최근에 예, 24년 27년 완공이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GTX B도 발표를 한 거예요. 신문에 20, 난 거예요. 봐보세요. 자, 23년에서 27년 너무 빠른데요? 그러니까 3개월 전에 민투심 때는 발표를 한 거라니까 국토부에서. 아, 예, 기획재정부 최상대 2차 간 주제로 열린 민투심에서 통과될 때 27년 안공하겠다 발표한 거라니까. 제가 한 게 아니고.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근데 오늘은 2030년 안공하겠다. 3개월 뒤에는. 아니,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요. 예, 4년은 만 4년은 너무 짧은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 이게 왜냐하면은 정부의 신뢰와 관계되는 거잖아요. 예. 반드시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인천 시민들은 다 27년 안공을 알고 있다는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 안타깝습니다. 아, 예, 확인해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써져 있어요. 정부가 낸 자료에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GTX 이상 나왔으니까 GTX A 요금을 이제 2년 개통이 남겨놓고 있었습니까? 현재 요금을 보니까 대략 한 기존 도시철도의 2.4배 정도다. 즉 파주 운정에서 서울 삼성 가는데 4,600원. 이런 정도니까 기존 철도 요금보다는 2.5배 정도 비싼 거죠. 예. 그런데 이게 함정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기존의 이 요금을 결정할 때 이건데 2015년 말 불변 가격으로 결정한 겁니다. 그러면 올해가 2022년 말로 하면 이미 만 원이 넘어갈 겁니다. 2년 뒤에는 더 갈 것 같단 말이죠. 여기에 만약에 민자 구간에 공사비가 더 대폭 들어갔다고 친다면 택시 타나 GTX A 노선 타나 똑같은 것 같거든요. 정말 이 부분은 우리 이용객들 생각해서라도 뭐 비혼잡 시간에는 할인을 한다든가 전기권 판매라든가 또 민자 노선에 공사비를 촘촘하게 점검해서 가잉 들어갔다고 한 건 없는지 이런 것들 잘 찾지 않으면 정말 비싼 GTX A 노선이 될 것 같습니다. 꼭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모르신 지적이고요. 유념하겠습니다. 네. 오늘 열차마다 물어봅니다. 인천공항의 자기부상 열차라고 참 걱정스럽습니다. 네, 잘 아시죠? 예, 애물입니다. 애물이죠. 네. 5년 전에는 국토부의 R&D 우수성과로 잠깐 표창을 준 이 3,150억 들었는데 이거 어떡할까요? 그래서 지금 운영을 중단하고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을 지금 우리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하나를 지금 저희들이 기억해야 되거나 정말 한번 되새겨봐야 될 것은 차량 현대 노템입니다. 차량 공급을 독점을 하다 보니까 자기 부상 절차가 고장이 나면 부품이 없습니다. 개량도 하지 않습니다. 정말 독점이 나은 폐해라고 생각합니다. 이용객 전체 이용객이 예상치 11%고 장관 표창도 줬는데 3,150억이 날라가게 생겼습니다. 책임 누가 질 겁니까? 누가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장관님 생각에. 3,000억 날라가고 현대노템은 독과점으로 차량 공급을 해야 되는데 알아서 하세요. 부품도 없고. 정말 이 부분은 명확하게 조사하셔서 책임용을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